변에서 침략의 정의를 규탄한다! 우리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일본은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23일 일본 아베 총리는 동북아에서 분규를 야기시키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과거를 반성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와주실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세기 아시아에서의 불행했던 역사에 대한 최근 일본 일부 영내 지도자들의 시대착오적 역사퇴행적 언행은 새로운 동북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영내 국가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서 개탄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전망이라는 제하에 오코노키 마사 북한은 이제 이러한 도발과 고립의 길을 단념하고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많은 국가들이 걸어왔던 것처럼 변화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는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과 강력한 설득 노력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려욱 총장이 갑작스러운 여러분들은 단상으로 나와주십시오.